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 유를 검색해. 에린이 여러분, 유하 그림 먹고 있는 남자 프리에랜드 애니메이터 유입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 배구 킬수 이벤트, 쿠션이 걸려있는 이벤트였죠. 오늘 정답자를 발표할 건데요. 발표하기에 앞서 일단 멤버십 리케 신청권이 있어서 먼저 진행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멤버십 리케는 링크차라 조이 작가님의 리케이고요. 자케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에 부응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리케였습니다. 일단 사계절 수호자라면 뭔가 정령이나 신 같은 느낌이라서 게다가 날개까지 있어서 부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모으고 몸을 좀 움츠리며 손끝에 계절의 상징을 가지고 노는 모습으로 자세를 잡아갑니다. 자세가 잡히면 머리카락 위치 및 옷 디테일업에 들어가주도록 합니다. 얼굴도 고개를 숙이고 위쪽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날개를 접은 것보다 펼친 게 좋을 것 같아서 펼치려고 보니까 캔버스가 너무 작네요. 영역을 확장해서 그려주도록 합니다. 1차 디테일업이 마무리되면 선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날개의 깃털이 좀 더 이뻐 보이도록 러프 때보다 더 정교하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선정리 마무리되면 피부색으로 밑색 부어주도록 하고요. 기본색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머리에 있는 장식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서 비슷하게 잡아보았습니다. 기본색 마무리되면 피부 그림자 먼저 진행해주도록 하고요. 마무리되면 전체 그림자 넣어주도록 합니다. 풀립 모양 머리 장식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안에 작은 입자 모양들이 입체감이 있도록 그림자로 형태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림자 작업 마무리되면 하이라이트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림의 색감이 좀 가벼워 보여서 안쪽에 이중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 효과를 넣어서 캐릭터를 마무리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넣어볼 건데 여러분께 쉽게 배경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수평선 사진을 하나 불러와서 캐릭터 아래에 붙여주고 하늘색과 구름의 경계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뭉그리듯 경계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원 사진의 구름색의 가장 밝은 부분을 불러와서 멀리 있는 구름을 그려주고 그림자도 동일색으로 넣어서 마치 사진 안에 존재하는 구름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완성되면 이제 이쪽에서 저 수평선 쪽으로 뻗어가는 구름들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역시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배경과 잘 어울리죠? 이제 캐릭터 역시 높이가 거의 구름과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발치에 구름들을 그려 넣어줍니다. 가까이 있으므로 농도는 진해 보이지 않도록 칠해줍니다. 이제 각 계절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려주고 마치 캐릭터 주변을 돌고 있는 것처럼 궤적을 그려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햇빛 효과를 넣어서 그림을 마무리해줍니다. 네, 잉크차라 조이님의 리케 완성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욕! 여기 구독해! 자, 이제 리케도 끝났고 대망의 정답자 발표 시간입니다. 그럼 어디 영상을 돌려보도록 할까요? 이 영상이었죠? 네, 2킬까지는 무난히 가고요. 지금부터 몇 킬이 정답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킬이고요. 다음 킬이 있는지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4킬 성공했고요. 네,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2번이 정답일까요? 또 빠르게 돌려봅니다. 아, 5킬. 역시 2번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한 명 남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7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과연 정답은? 미리 발견했네요. 근데 게임 버벅입니다. 게임이 버벅이어서 숨었는데 보였나 보네요. 그래서 정답은 5킬입니다. 5킬은? 네, 3번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어디 정답자를 한번 볼까요? 이거 뭔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불러드릴게요. 네, 탄지로님, 쉐라TV님, 슈가슈가님, KMN04님, 이지님, 무한스피드소닉님, 로유님, KJHER56님, 흥리님, 라떼님, 신지수님, 리게님, 단우님, 드로잉펜슬님, 유하람님, 신선영님, 김현성님, 그림쟁이 악마님, 골든보님. 골든보님. 네, 이성진님, 그림 그리던 타비님, 산미호님, 라희님, 이영구님, 정지용님, 애니메이션 명님, 김김튜브님, 아케이드TV님, 괴수부문 온다님, 꿈틀이님, DS페인터님, 게임하는 제이님, 심영님, 우유바나나님, 제임스TV 앤 제임스TV님, 마이님, 수완마이너님, 유루나님, 박정우님, 불울한우중님, 잭터님, 바나나깡통님, 얍삽한 에디님. 네, 이상 무려 43분이 정답을 맞추셨고요. 와, 상품은 세 분한테 들어갔는데 43분이나 정답을 맞추셨네요. 아, 그럼 일단 각 이름 앞에 번호를 매길게요. 번호를 다 매기고 이번에도 등장하는 랜덤 번호 뽑기 웹을 엽니다. 자, 돌려볼게요. 첫 번째 당첨자는 10번입니다. 10번 누구셨죠? 네, 라떼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3번. 23번 누구셨죠? 네, 라이님 당첨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는 네, 36번 누구시죠? 네, 마이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라떼님, 나희님, 마이님 당첨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댓글에 어떤 게임에 어떤 캐릭터를 원하시는지 적어주시면 쿠션 디자인을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도 많고 참여 자체도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 선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독자 1만 명이 달성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 받아가실 수 있도록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들 참가해 주시고요. 선물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는 애니메이터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첨되신 세 분 축하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